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서울 아트페어 성탄을 기념해서 특별히 인사동에 있는 신상갤러리에서 초대작가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. 표명숙 선생님은 교직생활만 지금 50여 년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그 교사생활을 하면서 함축성 있게 여가를 작업을 했다는 데서 대단한 작가입니다. 특히 이 작가는 몇십 년 동안 한 응축된 작품을 갖다가 동양화서부터 서양화까지 본인 나름대로의 조형 언어를 감각적이게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도 민화가 상당히 돋보입니다. 본인이 그만큼 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겁니다. 네, 이 모란드는 민화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고 모든 사람의 꿈이었지 삶에서 복받은 삶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동경하던 그런 민화입니다. 이 밑에 바탕은 그 오리나무 열매를 삶아갖고서는 그걸 염색을 해갖고 바탕을 했고요. 그 그림은 암석을 가루를 내서 만든 석채로다가 했습니다. 표현을 했고 암수로다가 표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나무는 그 하얀 설경 중에서도 그 꿋꿋하게 푸르른 그 기상과 굳센 그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찬 대나무의 원 웅장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고요. 여기에 있는 사이나무는 40년 전에 시작해서 38년 전에 끝낸 그 사이나무입니다. 저희 진사 할아버지가 좋아하셨고 교장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암석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고향 같고 마음속 같은 그런 사이나무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늘 걸어대어서 오래된 그 흔적을 느낄 수가 있고요. 저쪽에 매화는 봄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처럼 색깔로다가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. 그 붓에 터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나무를 하나 한 번에 그어서 올라갔고요. 다시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물감으로다가 그 마음에 사람들 마음마다의 그 푸근하고 정이 있고 꽃 피듯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방향을 꽃의 방향을 했어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았을 때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 열정 넘치는 그런 꽃 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안기듯이 그렇게 하는 그 바람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.